조금 더 뜨겁게 좀 이렇게 인사할 수 없으신가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크게 소리와 마음을 담아서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또그 원수가 또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멋쩍지 않으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성도들 다 인사하고 서로 잘 알아셔서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길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또 끼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끼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목사가 말씀을 먹인다면은 식당에서 밥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식당 봉사자들은 저는 말씀을 먹인다면 또 여러분들은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청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방편만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쳐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은혜를 끼치고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은 적은 거고 제가 하는 일은 큰 거고가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다면 그 일터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다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는 목사만 할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모습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성숙한 모습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숙한 모습 가지고 내 일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특히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딱 친구들을 만납니다. 딱 만나면 어떤 애는 키가요 5cm 하나도 안큰 애도 있지만은 막 10cm 어떤 애는 20cm가 컸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크면은 또 병원에 가야 되나 봐요. 뭐 신장인가 뭐그 뭐가 무리가 있대네요. 그게 어떤 애는 20cm가 컸어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그럼 깜짝 놀라죠 아이들이요. 이만 했는데. 근데 얘가 막 이만큼 크니까 깜짝 놀래.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냐? 너뭐 먹고 컸니? 어떤 애들은 또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우유 먹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우유 먹었다고 큽니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고. 어쨌든 번쩍 큰 애도 있어요. 근데 키만 큰게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개학해가지고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공부를 그렇게 뭐 잘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올라온 거예요. 애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너 커닝했니? 커닝했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난 방학 내내 내가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수학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수학을 미리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선행학습을 하지만은 저가 있을 때만 해도 선행학습을 잘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시험 보기 일주일, 2주일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다 상위권에 들었던데 지금은 그렇게 갖고는 안 되죠.
근데 미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갑자기 막 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쨌든 성장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신앙의 성장은 내게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고가 방식을 다르게 하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이 이 성장이에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 교육신학자죠.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의미가 뭐냐?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다.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치유는 죄로 인하여서 나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나쁜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결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치유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치유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에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그 광야 여행길을 40년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 길은 지금도 일주일이면 가는데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돌고 돈 거예요. 왜 광야 40년을 보내겠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치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아픔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칼융이라는 사람도요, 심리학자 칼융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라는 겁니다. 모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고통을 고통으로 감수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다가 당하는 그런 회피의 대가가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은 그 절망 속에서 성숙한 기회로 삼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신경증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칼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대가는 회피하는 것은 회피로 끝나지 않냐고 목표,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목표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은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성숙하지 않고 그냥 고통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터지는 겁니까? 정신이 터진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성숙은 반드시 고통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해가라는 겁니다. 성장해가면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는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성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 성숙한 일에 있어서는 성장해 나가라.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어른처럼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여기에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 그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지고 살 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모세는 드러난 선이 굵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도 드러난 선이 굵은 선지자.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였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모세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라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종 뒤에는 그 숨은 헌신자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드러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숨은 봉사자와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앞에 드러난 사람 때문에 넘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위대한 종 모세가 있다면 모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숨은 봉사자 갈렙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그 뒤에 숨은 종 누구요? 갈렙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을 갈렙은 모세를 섬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섬기는 거 괜찮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생각하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동료였던,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때 두 번째 갈렙은 또다시 숨은 봉사자로서 뒤에서 봉사하는 여호수아의 숨은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힘들지만 두 번째는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 번째는 힘든 건데 40년 동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또다시 숨은 봉사자로 갈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드러난 리더였다면 갈렙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기까지 숨어서 그들을 세웠던 숨은 봉사자가 갈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나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도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뒤에서 그 드러난 봉사자 뒤에 숨겨진 봉사자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어제도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이렇게 와봤어요. 본당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참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열심히 열심히 청소기 가지고 쓸고 닦고 고무장갑 끼고 먼지 제거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봉사하고 조용히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뒷면에는 숨은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에도 일터도 다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숨은 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갈렙이라.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역사의 위대한 종 모세와 여호수아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인물 갈렙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모습의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을까? 그의 모습을 보고서요 그 삶의 비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갈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땅으로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온 다음에 10명은 어떻게 해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저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기골이 장대하고 땅이 기름지어서 포도송이 하나가 복숭아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싸움거리도 안 되는 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특별히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봉사하였고.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저 땅은 우리가 능히 진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면서 그 보고할 때 그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평생 살아왔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갈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실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사는 자세로
그가 하나님을 섰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성실함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갈렙 스스로 보고하잖아요. 뭐라고요? 갈렙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땅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앞에서 갈렙이 늘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성실한 마음의 그 근원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겠습니다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실한 변함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변함없는 성실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한 긍정, 삶에 대한 긍정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 감사는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변함없는 마음 때문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돈 제일 잘 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세계적인 투자가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진정한 부를 얻는 길은 성실에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두는 사람의 세 가지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세 가지 성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실이고 그리고 에너지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지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내가 점검하고 내 옆에 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인데 이 성실은 에너지와 지능을 에너지답게 지능이 지능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실이다. 이 성실이 빠져버리면은 나머지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변함없는 마음, 성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물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성실이 있어야지 나는 그 사람과 손 붙들고 일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 성실인데 그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손 붙들고 일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성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 하나 앞에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요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걸 몰라요. 변함없이 진실한 이 마음이 나를 정말로 세우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유혹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실인데 그 성실이 교회가 빠져버리면은 교회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요,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요 시편의 다윗의 얘기를 해요.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전 양, 아주 어린 양을 지키는 자였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벽 완전함으로 길렀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렇게 얘기 표현해요. 근데 지금 개혁개정에는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개정판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완전한 마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완전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 양, 어린 양들을 잘 길렀는데 나중에는 그 어린 양을 길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로 다윗을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완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 양을 지켰기 때문에,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치기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진실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있었고 이 오늘 본문 갈렙에게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리스도다.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멸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성실하다. 변함없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변함없이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갈렙도 성장했고 다윗도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 성실함으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훈련하십시오.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가요? 갈렙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갈렙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은 하루아침에 일어날까요? 반복된 훈련일까요? 반복된 훈련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갈렙은 충성이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걸읍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갈렙도 경험하고 모세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충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충성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갈렙은 충성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쓴물밖에 없는 그 마라에서 다들 원망할 때 갈렙은 충성합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통권들은 우리는 거기에서 메뚜기같이 밟혀 죽습니다. 먹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은 어떻게 해요?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모세 앞에 충성합니다. 충성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세도 갈렙에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 좋은 습관은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축구하고 제자 훈련합니다. 모이세요. 월요일날 또 우리 제주도로 제자 훈련 졸업여행 갑니다. 졸업여행 가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또 부모님 소천하셔가지고 두 개를 다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년 내내 훈련받아가지고 1년 내내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졸업여행 가는데 그럼 누가 성장하겠습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좋은 습관이라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 없이 그냥 성장하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훈련받아야 되죠. 그럼 성장하는데 근데 훈련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내가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아무나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보면요, 내가 봤을 땐 저 집사님 참 기도해야 되는데, 저 권사님 꼭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새벽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40일 동안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거대. 자리하면서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훈련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훈련, 그 고난방에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훈련된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요, 그 위기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전에 하던 대로. 같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내가 위기를 당하고 절망을 만났을 때 그 이전부터 이미 훈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했다는 겁니다. 연습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준비했고 기도를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좋은 습관은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훈련할 때 우리가 성숙하는 거고 훈련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훈련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시기를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 좋은 습관들은 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갈렙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